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발의한 겁니다. 발의 취지와 내용은 곧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요. 주철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분암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희 대책단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오셨고요.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김동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정치검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경태 최고위원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저희 대책단의 출범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부지사는 수원지검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회유하고 겁박했는지를 양심선언했습니다. 용기 있게 진술, 번복, 강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청사 안에서 연어파티, 술파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희는 처음에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심 반 우려 반으로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그저 일회성 증언 조작인 줄 알았습니다. 살펴보니 수원지검의 이런 행태는 사건 조작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전반, 조직 전체에 수사 조작, 사건 조작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는 조작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표지갈이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꿉니다. 멀쩡한 녹취록과 같은 증거나 재판 기록까지 조작해 냅니다. 피의자와 변호사는 물론이고 재판부까지 속이고 기망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 습관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진실 규명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이 불가피했습니다. 아무리 조작한 사실에 진실이 밝혀져도 아예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고 이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진실을 되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대책단은 오늘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조작, 사건조작을 추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탄핵과 같은 국회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입니다. 대책단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지검은 2018년 및 2019년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모해 주가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부실수사한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쌍방울과 수원구치소의 성명불상 지원과 교도관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이 공개한 옥중 서신에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접촉하여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라는 말을 하는 등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화영 측 변호사는 주류 반입 행위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및 수원고치소를 고발하였으나 경기경찰청은 아직까지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단 역시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속칭 입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수사와 진술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단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앞서 말한 우혹 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입니다. 특검 기간은 90일, 특별검사가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충분한 기간을 보장했고 검찰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만큼 검사 및 검찰청,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하여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책단은 오늘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뽑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법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1동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분이 증언을 하시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과 김동아 의원님이 소개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부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회유와 압박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과정에서도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려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 진행은
김문수 의원님이 하실 거고요. 저희들은 밖에서 혹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십시오.